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영상은 작년 가을에 제가 새 실을 사서 캐스트온 했다는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올리기까지 1년이 걸렸어요. 다름이 아닌 뜻이기 때문이죠. 먼저 영상에 율리스 실이 보이는데 이 실로 아이들 스웨터를 뜰 거예요. 지금은 캐스트온을 한 모습이고요. 이 도안은 넥밴드 아랫부분부터 캐스트온을 해서 바디를 먼저 뜨고 그리고 넥을 뜨는 순서예요. 그리고 도안은 월간 핸드메이드 잡지에 수록이 되어 있는 도안이고요. 이거를 작년에 보고 너무 귀여워서 이제 애들 떠줘야지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여우 스웨터예요. 귀엽죠? 지금은 요크 배색을 늘리는 중이고요. 이때는 여우 얼굴을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막 싸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뜨개를 했었네요. 그리고 이제 넥을 뜨는데 이렇게 떠보는 건 또 처음이어서 막 여기저기 영상을 찾아보면서 천천히 따라해보는 중입니다. 코를 다시 잡아서 역으로 넥까지 올라가면서 뜨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두 번째 스웨터가 나왔네요. 두 번째 스웨터에서 배색을 하다가 넥 부분을 먼저 떠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도안이 뒷목 단차가 없는 도안이에요. 그래서 큰아이 옷은 넥 부분에 숏로우를 넣어서 앞뒤 단차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쭉 뜨는데 하얀색 실이 모자르더라고요. 근데 이미 이때부터 뜨태기가 이제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실까지 모자르니까 좀 의욕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냥 집에 있는 실로 이어서 떴는데 또 너무 하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뜨게 하는 날들이 이제 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손바닥으로 줘봐, 루미야. 손바닥. 손바닥에 올려놓으면 제가 알아서. 자. 오, 얘 너무 예쁘게 생겼다. 멋있다. 이런 양 처음 보는 것 같아. 손 안으로 좀 더 밀어넣어. 이거 넣어줘. 봐봐. 이렇게 먹네. 어, 다미야, 돌은 안 돼. 안녕. 어머, 얘 너무 귀엽다. 어머, 귀여워. 와, 이거 진짜 양 그 느낌이네. 양털 느낌. 완전 솜 느낌이 똑같네. 와. 어, 귀여워. 너무 귀엽다. 어머, 웬일이야. 오, 너무 귀여워. 와, 너무 예쁘다, 너네. 너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게. 어떻게 먹을 게 아빠한테 있는데, 지금. 어, 먹을 거 주고 싶은데. 너무 예쁘다, 얘네. 털을 밀었나 보다, 얘네는. 계속. 정적으로 밀어줘야 되잖아, 얘네들. 어. 근데 이제 막 민 애들 같아. 민 거 얼마 안 된 애들 같아. 너무 예쁘다. 얼굴 까매, 귀여워. 어머, 얘 너무 예쁘다. 너도, 어머, 얘는 또 털이 달라. 얘는 부드러워. 어머. 어머, 귀여워. 어, 얘는 털이 더 부드럽다, 진짜. 그래? 아, 얘가 뭐해요, 아닌가? 야,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어, 얘가 뭐해요인가 봐. 그런 털 같아. 어, 맞아. 쉐브 뭐해요야. 오. 어떻게 안 가? 안 걸어놨어, 근데. 안 걸어? 얘 뭐해요야. 와. 와, 진짜 부드럽다 했어.
이게 뭐해? 엄마 깜짝이야. 얘가 뭐해요? 그냥 뭐 뿔로 친다. 뭐. 예, 성격이 별로 안 좋네. 그리고 집에 있는 남은 실들을 보다가 이걸로 아이 스웨터를 또 하나 떠보기로 합니다. 그냥 가지고 있던 실들이라 각각 실들 굵기도 다르고 실 느낌도 달라서 이렇게 숭덩숭덩 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상한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뜨다 보니 옷이 너무 작은 거예요. 제가 참고한 도안은 말리젠저예요. 아이들 도안이죠. 여기 라인이 어깨 밑으로 좀 내려와야 하는데 제 거는 좀 뭐랄까요, 좀 조끼 같죠? 그래도 계속 떠봅니다. 소매에서 계산이 너무 틀린 거예요. 반대쪽 소매를 다시 계산해서 이제 조금 더 길게 떠보는 중이에요. 근데 밑에 옷보다 사이즈가 많이 작죠?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뜨개 속도가 점점 느려지고 좀 문어발들도 계속 생기고 그러다가 아예 바늘을 놓게 됩니다. 정말 오랜만에 바늘을 다시 잡았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한 게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됐을까요? 그 사이에 그래도 새로 캐스트온 한 것도 있고 영상도 틈틈이 찍어보는 중이에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아마 F4 영상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의 뜨태기 해방 브이로그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어서 저의 문어발이었던 여우 스웨터랑 말리 스웨터 완성 영상을 보시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할게요. 그럼 모두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